쪽 강변 쪽에서 저 위에 여울 쪽에 무릎 정도 되는 오는 수심으로 건너와서 이쪽 건너편으로 와야 돼. 그래야지 많아. 홍천강인데 수량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애들이 지금 산란시기라 껍질이 엄청 예민해요. 최대한 가벼운 거로 스테이를 굉장히 오래 해줘야 됩니다. 와, 지금 무거운 것도 썼었네. 8분의 1 같은데 다 걸리겠는데 이거. 어우, 너무 이쁩니다. 뜻템. 지금 산란시기라 애들이 민감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좀 큰 소리가 나거나 뭐 소리가 안 나도 웜은 잘 거들떠도 안 보니까 조심조심 살살 조용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알짜리 지키는 꺽지들은 들어가면 무릎 정도 올래나 저런 호박돌 바로 밑에 저쪽에서 산란을 하고 굉장히 예민해서 잘 안 나와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스테이 주면서 거의 구멍치기 하듯이 꼬셔내야 돼요. 피트. 오, 너 힘 좀 쓴다. 사이트 피싱. 아우, 재밌어. 재밌어요. 아저씨 왜 저기 있지? 일로 넘어오지? 넘어오라는 소리 안 해야지. 아우, 잘 나오네 오늘. 딱 숨어 있을 것 같은 호박돌 저 사이 여기 있을 것 같아. 나와라 나와라 울어라 울어라. 아, 히트 손맛 좀 봐야지. 오, 아, 빠졌다. 또 나와 또 먹지. 이렇게 한번 먹는 놈은 다시 넣으면 또 먹어요.